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솔트룩스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예, 한번 떨어졌고 반등 나왔고 또 한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반등, 이 하락폭과 이 하락폭이 엇비슷하죠. 엇비슷한 자리에서 여기 매물대가 있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이중 바닥을 그려 나가는 모습이죠. 얘가 추세를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5번 정도 나눠서 매매할 거를 한 10번으로 나누겠다 하시면은요, 여기 라인부터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아니야, 나는 그냥 5번만 매매할래, 나는 3번만 매수할래 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요 지지 라인을 지지를 못 해주고 살짝 밀렸는데 반등 나오다가 저항받고 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뭐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은 여기서 11선 맞고 떨어지고 살짝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은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요거 라인 구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 라인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세요? 여기랑 여기의 하락폭을 우리가 동일선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와서 살짝 반등, 하락이 나와서 살짝 반등 나오는 구간, 그 다음에 떨어지고 살짝 반등 나오는 구간이 바로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가 남아 있어요? 한 템포 더 겁을 주기 위한 이런 하락 구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한 템포의 하락 구간에 사람들은 아, 61선을 이탈했어. 여기에 저점을 이탈했어. 여기에 매물대도 이탈했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손절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손절 물량으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이 물량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요,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 음봉이 깊숙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가 저점이 계속 낮아졌던 부분이 있죠. 이러면서 겁을 주고 여기서 물량을 채워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도 반등 나오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봤던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라인을 보고 나서 얘가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나서 한번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요 살짝 밀리는 요 라인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 라인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간다라고 했던 게막이 라인까지 올라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요 고점이라든지 떨어지는 21선 요 라인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8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달 정도 조정받고 또 추세를 돌려서 막 올라간다 급하게. 이런 거는 많이 없죠. 예, 확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10종목 중에서 하나? 많으면 2개?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한두 개를 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공격적인 접근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도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세팅해놨던 요 영역 구간에서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신에 나는 여기서 5번에 매매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내가 매수가를 여기까지 넓혔다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는 한 8번? 10번에 나눠서 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는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만 했는데 반등 나오면 그 1차 매수 물량만 가지고 가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여기를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21선에서 한번 깨지고 반등이 나왔듯이 11선에서 한번 깨지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61선에서 딱 지지 맞고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한번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까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코난 테크놀로지의 성격이다라고 보면은 얘도 61선 한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요 라인 구간을 한번 유지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올려드리면은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혹시 보셨나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으로 연결이 될 건데, 회원님은 여기서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신 다음에 저희랑 일주일에 5개에서 한 7종목 매매를 하셔갖고 수익을 챙겨가면 됩니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허브경제TV는 어떻게 매매를 해서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 나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해보시고 수익 챙겨가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예, 저희는 지금 오늘까지 3종목이죠?
세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얘도 내일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정말로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